만드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이 음식을 넣고 끓이는 전골이 2위라는데요. 2위는 바로 만두 전골입니다. 한겨울에 추위를 날려버릴 만두 전골. 만두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이름도 다양한데요. 만두피 대신 생선살로 빚는 어만두와 배추잎으로 빚는 숭채만두, 뻥을 다져 만든 생치만두도 있고요. 석류를 닮았다 하여 석류만두, 전분에 굴려서 만드는 굴림만두와 네모나게 빚는 편수만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시체만두도 있었나? 이름도 무시무시한 시체만두는 사실 메밀가루나 밀가루에 두부를 넣어 만두피를 만들고 그 안에 배추, 숙주, 돼지, 뻥 등을 다져넣고 빚은 만두라네요. 한편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전해지는 탕반 문화를 바탕으로 만두 역시 국물과 곁들이는 요리가 발달했는데요. 이색 만두 전골의 향연. 첫 번째 주자는 이북식 만두 전골입니다. 만두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압도적인 크기. 둥글둥글 굴려 만든 굴림 만두 전골도 있고요. 알록달록 만두와 푸짐한 해물이 눈까지 즐겁게 하는 오색 만두 전골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롱사태 만두 전골도 있다고요. 무궁무진한 만두 전골의 세계에 빠져보세요.